네, 이번 시간에는 GTQ 기출 문제 이급 문제 중에서 우리가 세 번째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의 크기는 600에 400 정도로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원하는 그 경로에 저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배경은 이렇게 이런 그 색상으로 처리를 해주시고요. 순서대로 작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N을 누르셔서 600에 400에 72 RGB 색상 흰색으로 맞춰주시고요. 여기에는 이렇게 수원 번호를 적어주시고 빼기, 본인의 성함 적어주시고 빼기, 자, 3번 문제, 자, 이렇게 3이라고 적어주시고요. 확인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 색깔을 바꾸라고 나와 있네요. 그럴 때는, 자, 이렇게 그 정경색을 선택하셔서, 정경색 클릭하신 다음에,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자, RGB 코드를 넣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확인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Alt, Del키를 눌러서 정경색을 채워주시거나 아니면, 자, 여기를 꽉 누르신 다음에, 페인트통 도구를 선택하시고, 자, 여기에 이렇게 부어주시면, 자, 색깔이 부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급 그 소스 파일 중에서 5번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이미지 선택하시고, 자, 열기 해서 열어주시고 난 다음에, 자, 이동 툴 선택하시고 이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 잘 맞춰주시고요. 자, 이렇게 그 가져온 이미지에 혼합 모드를 적용하라고 나와 있네요. 자, 혼합 모드를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 팔레트에서 자, 여기 표준으로 되어 있죠? 여기가 지금 혼합 모드 사용하는 혼합 모드에 대한 것들이 들어 있는데 그중에서 밝게 하기라는 것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밝게 하기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자, 6번 이미지를 꺼내오도록 하겠습니다. 6번 이미지를 자 바탕 더블 클릭하셔서 자 6번 이미지 선택하시고 열기. 자 마찬가지로 자 이동 툴 선택하셔서 이쪽 영역으로 자 옮겨주시고요. 자 그다음 자 이렇게 닫아주시고 자 건반의 위치를 출력 형태에서 보여지는 그 위치대로 맞춰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자를 보시고요. 지금 출제 그 문제에서 출력 형태에서 요구하는 그 위치 부분까지 우리가 요 위치를 조금 맞추셔서 맞춰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위치를 잘 확인하셔가지고 자, 요거 위치를 좀 맞춰주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자, 맞춰준 그 이미지 위에다가 자, 필터를 적용하라고 나와야 돼요. 자, 필터 눌러주시고요. 필터 중에서 자, 필터 중에서 자, 우리 드라이 브러쉬라는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술효과 중에 보시면 자, 드라이 브러쉬 있네요. 자, 드라이 브러쉬 자, 선택하셔서 자, 확인을 누르고 빠져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드라이 브러쉬에 대한 효과가 적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자, 레이어 마스크를 주고 대각선 방향으로 흐릿하게 처리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해당 레이어에 레이어 마스크를 적용해서 부드럽게 지금 아래쪽에 있는 이미지와 합성이 되도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자, 해당 레이어 아래쪽에 보시면 레이어 마스크를 추가합니다라는 버튼을 누르셔서 마스크를 적용시켜 주시고 난 다음에 자, 여기 우리 툴박스에서 자, 꽉 누르셔서 그라데이션 도구 선택하시고요. 자, 여기 앞쪽에 보시면 여기 검정 부분은 지워지는 부분이고 흰색 부분은 이미지를 보이게끔 처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누르셔가지고요. 자, 요둘 중에 하나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가 요세 번째 걸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거 자,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자, 검정이 여기이기 때문에 안 보이게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아래쪽이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그라데이션으로 적용할 때 자, 대각선 방향으로 흐릿하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대각선 방향으로 자, 이렇게 맞추셔서 자, 자연스럽게 조금 그 합성이 되도록 자, 여기 이쪽 그 영역이 아래쪽과 자연스럽게 합성이 되도록 처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잘 맞춰 주세요. 이렇게 잘 맞춰서 합성을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드럽게 처리를 해 주시고요. 너무 건반이 잘안 보이면 안 되니까 잘 처리를 하셔서 자, 이렇게 처리가 잘 되셨으면요. 잘 처리가 되셨나요? 자, 2급 소스 파일 중에서 7번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이미지를 제가 불러오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 기타만 선택해서 가져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외곽 부분을 우리가 좀그 펜툴로 따거나 아니면 자, 여기 우리 자석 올가미 도구를 이용해서 자, 외곽 부분을 자, 이렇게 돌려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돌려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요거를 만약에 내가 취소를 하고 싶으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자, 여기 바탕을 클릭을 하시면 자, 올가미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컨트롤 D를 눌러주도록 할게요. 물론 이제 자석 올가미 도구로 잘 돌려주시면 돼요. 자, 한번 다시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좀잘안돼 있으면 좀 이렇게 백스페이스 키를 누르셔서 자, 이렇게 되도록 처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잘 돌리시면은 이것도 자석 올가미도 처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여기 그 영역에서 동그라미가 나왔을 때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그 지금 잘 처리가 안된 부분이 있죠. 여기라든지 자, 이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선택 영역이 잘 처리가 안된 부분, 자, 그 부분을 우리가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지금 여기 선택 영역이잖아요, 얘가. 자, 그래서 선택 영역에 더 추가를 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 그 사각형 윤곽 도구를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여기서 올가미 도구 뭐 이런 애들을 선택을 하셔서 처리를 해 주실 수도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사각형 윤곽 도구를 이용해서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선택 영역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컨트롤 키 자, 시프트 키를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은 자, 시프트 키를 자, 얘를 선택하고 시프트 키를 누르시게 되면은 자, 마우스에 이 플러스 기호가 나오는 걸 보이시죠? 이렇게 플러스 기호가 나오는 걸 보이세요? 자, 그 상태에서 내가 추가하고자 하는 영역을 자, 이렇게 클릭하셔서 더 추가를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쪽 아래쪽도 여기도 좀덜 추가가 되어 있으니까 자, 이렇게 추가하셔서 추가를 시켜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요 부분은, 지금 요 선택 영역에서 빼줘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빼줄 때는, 자,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이너스가 이렇게 나왔을 때, 자, 이렇게 클릭하셔서, 자, 여기 요만큼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나는 여기, 기타 부분에 이것도 추가가 되어야 되겠다 했을 때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플러스 기호가 나왔을 때, 자, 여기를 클릭하셔서 이 부분을 추가를 해주시면, 자, 이 부분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라소2를 이용하셔도 돼요. 이 올가미 도구,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약에 내가 이만큼을 더 추가하겠다 했을 경우에는, 추가하는 거는 Shift예요. 자, 그래서 Shift 키를 누르시고, 내가 이만큼을 더 추가하겠다 하고 영역을 이렇게 설정하신 다음에, 자, 마우스를 띄게 되면 이만큼이 추가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내가 또 빼주고 싶어. 자, 그러면, 자, 우리 라쏘 툴이나 아니면은, 자, 다각형 올가미 도구. 자, 이런 거 선택하셔가지고요. 자, 우리가, Alt 키를 누르면 또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자, 이렇게 그 빼주고자 하는 그 영역을, 자, 이렇게 선택을 하셔가지고요. 이렇게 감싸세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영역이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자, 선택을 해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 저희의 올가미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가 선택을 하실 수 있고, 이렇게 추가를 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빼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이 펜툴을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펜툴을 이용해서 우리가 외곽 부분을 한번 따볼 수 있겠죠. 그죠? 난 펜툴에 자신이 있다. 그러면 펜툴을 이용해서 외곽을 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가 펜툴을 선택했을 때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자, 우리가 패스만 필요하잖아요. 이거 아니고요. 패스만 필요하기 때문에 자, 여기 자, 두 번째 여기 패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선택을 해 주시고 난 다음에 자, 약간 좀 키워주도록 할게요. 자, 패스를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자, 우리 펜툴로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클릭하셔서 자, 시작 부분부터 시작해서 자, 우리가 자, 이미지를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금 이렇게 그 작업하시다가 영역이 이쪽이 좀 잡기가 어려우면은 자, 이렇게 그 넓혀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쪽 그 우리 이미지에서 벗어나는 부분 있잖아요. 자, 그 부분까지 이렇게 넘어오셔도 상관이 없으세요. 여기서는 그죠? 더 이상 우리가 잘라야 될 부분이 여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벗어나셔서 자, 여기는 이렇게 처리를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처리를 하셔서. 처리를 하시고, 여기는, 그리고, 자, 여기서 또 이렇게 돌려서, 자, 처리를 해주시고, 자, 여기서 클릭하신 다음에, 자,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마무리 지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선택 영역 만들기. 자, 누르셔서, 자, 패스 반경 뭐1 정도 주셔도 되고, 0으로 처리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확인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우리 손바닥 도구를, 자, 이렇게 더블 클릭하셔서, 자, 이렇게 좀 사이즈를, 줄여주시고 난 다음에, 자, 얘를, 기타만 우리가 그 복제해서 위쪽으로 올려도 되고요. 자, 컨트롤 J를 눌러서, 자, 컨트롤 J를 눌러서 기타만, 내가 선택한 그 기타만, 자, 이렇게 올려주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여기서 이동 툴, 누르시고 난 다음에 이쪽 영역으로 끌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닫아주시고요. 자, 이동 툴로 선택하셔서 자, 여기 위치 이렇게 잘 맞춰주시고요. 여기 모서리 부분으로 끌어다가 맞춰주신 다음에 자, 사이즈를 키워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컨트롤 T를 누르셔서 자, 컨트롤 T를 누르셔서 자, 이렇게 그 변형 조절점을 만들어 주시고 난 다음에 자, 이번에는 뭐 Alt 누르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Alt는 중앙부터 커지거나 이렇게 그 줄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자, 이렇게 커져야 되죠. 이렇게 대각선으로 자, 위쪽으로 키워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우리가 Shift 키만 누르고 자, 이렇게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Shift 키만 누르고 자, 위쪽으로 이렇게 키우셔서 자, 출력 형태와 같이 좀 맞춰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죠? 자,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력 형태. 중요한 것은 그 문제지에 제시한 그 출력 형태하고 내가 얼만큼 유사하게 작업을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잘 맞춰서 그 조절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맞춰주세요. 자, 이렇게 맞춰서 자, 출력 형태처럼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